이 순간의 찰나라 그러죠. 이, 네, 그렇죠. 요 선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인데요. 보통 감아찬다고 생각을 했는데 발등에 얹을지 아니면 감아차할지 이거를 순간적으로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도 뭐 선출이기 때문에 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무릎 쪽인데 네. 지금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주심은 들 것이 들어오라고 하는데 네. 박준 선수가 순간적으로 특히 지금 스토퍼 그러니까 3백의 축을 이루고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그렇죠. 전반 초반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 화성의 김학철 감독의 머릿속은 오늘 날씨도 그루미한데 상당히 네. 어둡게 변할 수밖에 없고요. 공격수들도 최전방에서 1차적으로 수비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 네. 써야 될 것 같고 박지우 선수가 결국 경기가 안 될 것 같네요. 같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안 될 것 같다고 벤치 쪽을 사인을 좀 내보냈어요. 아, 네. 조금 일단 너무 안타깝네요. 경기 초반이고요. 네. 특히 미드필더들은 볼 처리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원에서의 여유스러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네. 박지우 선수 쪽으로 지금 주심이 달려가고 있는데 안 돼요. 자, 네. 네. 무리할 필요는 없죠. 자, 계속 경기에 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비쳤지만 결국 부상으로 박지우 선수가 오늘 경기장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자, 뭐 경기 초반에 이런 수비의 핵심적인 자원이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수 교체가 있네요. 네. 앞서서 박지우 선수가 좀 부상으로 나가게 됐고요. 심우현 선수가 투입이 된 그런 자막이 나오고 있고요. 자, 심우현 선수는 FC 서울에서의 이제 프로 잔뼈가 굵은 선수고 네.